안녕하세요. 이웃집 로시입니다. 지난번에 여기를 돌아서 여기로 올라왔거든요. 오늘은 이 앞을 진행을 생각했고요. 접지를 안 하고 가슴을 죽겠어요. 일단 여기를 건너야 되는데 건너갈 수 있을지 지금 감이 안 잡히고 있고요. 아이고 너무 멀어요. 그러면 지난번에 지도를 얻었었는데 위치를 좀 볼까요? 아 여기 길이 있네요. 좀 더 위 위치 한번 나가볼까요? 이대로 쭉 가서 이렇게 진행하면 상자가 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. 가고 있고요. 여긴 어디로 가야 되나? 링크 머리가 너무 크네. 뭐지? 오징어랑 벽이 나왔습니다. 어느나저나 해안 도로가 안 좋아서 높이 필요 없어요. 눈 아픈 방이에요. 천장이 전갈되죠.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안 떨어졌는지. 돌을 하나 얻었고요. 이제 그거 다 봤죠. 알겠습니다. HDMI 컨버터로 위에서 영상 나오는 걸 컨버팅해서 보고 있는 건데 눈물만 방금. 아무튼 여기는 중간까지 가서 위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. 가다가 중간에 오르죠. 근데 사라서 개구리 처리 좀 더 앞으로 가서 녀석이랑 싸우면 될 것 같아요.
지었고요.
요정이다. 자, 그러면은 여기도 있었어. 저는 여기를 이쪽에서 넘어가야 할 거였나 봅니다. 괜히 저 끝까지 갔네요. 26개 모험이었죠. 따로 간단한 요 중에 하나가 지금 563인데 600까지거든요 지금. 제가 딱히 다 올 필요가 없어요 지금. 아 저번에 갔었던 곳인가요? 아닌데 일단은 문을
타면서 좀 편하게 지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. 이쪽도 이미 내려와 있네. 하트 두 개. 이것도 방탄 장대. 시공석 게임 밖에 있죠. 그러잖아, 여기 사다리가 있는 게. 올라가 봐야 되겠습니다. 못 올라가네.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돌아오라는 얘기 같고요. 자, 또 한번 따라가 볼까요? 오른쪽에 문이 있는데 닫혀 있어요. 그리고 저기로 가도 광산차가 먼저 지나갈 것 같아서 그냥 따라가고 있고요. 오른쪽에 있는 게 뭔지 혹시 보고 있었는데 열리기 전에 제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. 달려! 링크! 자, 얘를 다시 돌려보는데 딱히 뭐 없죠. 다시 키면 돌아가려나. 돌아가네. 문은 이미 열어놨으니까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점프 바로 넘어가죠. 지금 옆 방에 들어왔고요. 지금 여기 사다리가 끊겨있는데 시공석을 쓰면 사다리가 만들어지겠죠. 이쪽에 벌레들, 그리고 벨 기구 안에서 바람이 나오고 있고요. 그냥 여기 떨어뜨려 놓죠. 땅으로 떨어져라. 북한이 나오는데 일단 올라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잘 맞춰서 잘 될 것 같아요. 오, 범위가 꽤 넓은데요. 괜찮아요.
채우고 또 가고 있고요. 눈을 좀 붙여야 되는데 맞으려나? 불러왔으니까 쓰는 곳입니다. 뭐야? 그리고 그럼 저 건너편에 쌓여있는 먼지 모래 시공하기 있을 것 같아요. 엘로피 여기는 복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조석구에 굳이 건너갈 필요 없이 여기서 켜주면 될 것 같아요. 맵을 보면은 여기로 데려갔으면은 여기서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. 둘러가죠. 어차피 스태미나 그런 것도 한다고. 봐서 전력 제주 아, 성공했습니다. 아래쪽을 둘러보고 있고요. 이쪽으로 뭐 길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여기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.
ぜ。일일까요? 그러면은 2, 4, 1 하나인 것 같아요. 뭐가 2, 4, 1일까?
쪽에 되게 이쁜데 저기 박스에 텐트가 있을까? 라는 문제가 무지무지 달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내려갈 계획이에요. 굴러! 없네요. 두둑의 끝에도 보스가 있겠죠. 자, 그럼 싸울 준비를 먼저 하고. 저장을 지금 당장 할 수가 없으니까 추천. 뭐가 어딘지 찾아야 돼요.
열어놨고요. 시간이 좀 많이인가 오버되긴 했는데 어차피 저장할 거면 저 앞에 가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딱 앞에 저도 다 채웠고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